많은 것 같아요. 그렇죠. 네. 네. 입장. 일부 투어에 바로 직행하지 못하면서 이게 또 자신의 당구 인생 30년을 돌아봤다고 하잖아요. 그렇습니다. 네. 속으로는 아마 자존심이 많이 상했을 거예요. 그렇죠. 네. 자, 하지만 뭐 드림 투어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이렇게 또 올 시즌에 일부 투어에 합류하게 됐어요. 네. 자, 노란 공 아예 길게 퍼쿠션으로 직접 노릴 것 같은데요. 좋습니다. 네. 네. 2점. 자, 점수차가 뭐 커 보입니다만 한번 흐름 타면은 또 순식간에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선수가 바로 조재호 선수죠. 자, 아 지금 조재호 선수는 이제 뱅크샷 고민하는 거죠? 네,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노란 공 비꼈을 때도 맥시멈으로 들어가면 네. 있는 각도긴 한데 그래도 암뱅크가 더 쉽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갈 길이 좀 멀거든요. 네, 아, 좋습니다. 아, 좋아요. 자, 뱅크샷 하나 들어가면 분위기를 확 바꿔놓을 수 있는데 10대 6이 됐습니다. 자, 지금은 빨간 공 옆 돌리기인데 두께가 아주 신경이 쓰이죠. 얇은 두께로 끌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 공을 치지 않고 뱅크샷으로 아예 출발을 시킵니다. 그렇습니다. 자, 코너가 출발. 자, 부드럽게 앞쪽으로 걸리면 네, 좋습니다. 네. 좋아요. 어, 지금 이렇게 보니까 뭐 아주 무난하게 해결을 잘했죠. 네. 뱅크샷 두 방이 섞이니까 금방 쫓아옵니다. 그렇죠. 10대 8. 두 점 차. 빨간 볼 옆돌리기. 아, 노란 볼 옆돌리기. 그러네요. 노란 볼 옆돌리기네요. 오, 빨간 볼 옆돌리기네요. 자, 각도상으로 조금 매매해서. 네네. 네. 그러니까 노란 볼이 보였어요. 네, 네. 빨간 불이 보였네요. 안 보였으면 이제 노란 공 옆돌리기였을 텐데요.